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굉장한 곳에 왔습니다. 일반인 분이신데요 집을 통째로 생물을 키우시는 분입니다. 수조를 넣어서 물고기를 키우고 계신데요 대략적으로 2억 원어에 가까운 돈을 써가면서 취미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취미생활 하기에는 굉장히 큰 돈인데 또 심지어 분양 같은 것도 잘 안 하시고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거 입양을 차근차근 하면서 계속 늘려가다 보니 이렇게까지 됐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렛츠기릿. 아 왔습니다. 여기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자 들어오자마자 대박 사건. 자 우선은 네. 대충 봐도 규모가 굉장히 큰데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안산에서 대형어 키우고 있는 카페에서 빙결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아리 좋아하세요? 네, 롤에서 아리밖에 안 해가지고 네, 부탁드렸어요. 티어가 골드예요. 졌다. 냥아. 아이고야. 랭가야 너무 이쁘죠 여러분. 아유 사람도 좋아하고 사고도 안 치는 녀석인데 가끔 잘 때 너무 방해하더라고요. 너무 이뻐. 어 뭐야 저기 뭐 있는데 페럿이에요. 아 너무 이쁘다. 아이고야 이렇게 얌전한 페럿은 또 처음 보네. 우와 얘 막 접히잖아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또 야 물고기 보기 전에 이렇게 힐링이라니. 여러분 이제 물고기 좀 보러 갈게요. 야,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폴립테로스라고 하는 그런 고대어 친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와 근데 색깔이 되게 다채롭다. 얘는 색깔이 별로 패턴리스. 네, 그리고 패턴이 있고요. 이렇게 패턴 있는 녀석들은 데레이지라고 하고 민무늬인 녀석들은 폴리랑 세네갈이거든요. 아, 오, 얘 배 왜 이렇게 두꺼워요? 알배도 차고 있어서 아. 네, 사전에 번식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 번식도 하고 계시구나. 네. 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 오 이거 뭐지?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온 카푸아스 레드라는 가물치예요. 어 가물치예요? 네. 와 저는 그 찬나 안드라오라고 서양 가물치 키우고 있는데 크기가 한 100배는 더 크네. 와 근데 이거 작아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들 크기로 보면은 한 4-50cm? 어 뭐야 깜짝이야. 어 알이다. 아리가 아니라 랭가가 나타나버렸네. 아이고야 또 이쁘게 생긴 랭가구만. 야, 와 대박 얘도 이쁘다. 네 얘가 같은 데레지 종인데 네. 얘는 인도네시아에서 브리딩 종류라서 색깔이 좀 하얗게 올라오는 녀석. 아 이게 브리딩 되고 되게 산지 로컬에 따라서 되게 다른 거죠? 네 야생이랑 브리딩의 차이예요. 우와 여기 안에도 있었네. 이쪽에 이제 번식하는 수조들을 모아둔 녀석이죠. 대박. 오 이것은 네, 이 광채가 나는 것은 푸른 사원님이 브리딩하신 유명한 흰둥이 자식이에요 얘가. 이 친구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엘리게이터 가하라에서 크기가 2m 이상도 자라는 굉장히 큰 대형어인데 야 이 친구가 여기도 있네요. 이게 푸른 상어님 유튜버 푸른 상어님 아시죠 여러분. 이제 푸른 상어님이 직접 번식한 플래티넘 엘리게이터라고 하는데 이빨이 악어처럼 생겼다 해서 엘리게이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니까 또 자기 찍어달라고 오는구만. 와 정말 멋있다. 사고도 많이 쳐가지고. 사고 왜요? 얘가 다른 가하들도 잡아먹고. 얘가요? 네 얘가 식탐이 되게 강해서 먹이를 안 주면 다 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큰 놈들만 모아둔 거예요 여기에. 아 이렇게 큰 애들은 못 건드리죠 그래도. 건드려요? 아니, 이만한 사이즈도 한번 먹었었어요. 어 이만한 애도 잡아먹어요? 네 회장님이 교육을 잘 안 시켜줬구만. 와 여기 지금 까딱 쳤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이게 핑크마우스 캐피시라고 아프리카에서 온 메기들이거든요. 어 캐피시면은 네. 엄청나게 큰 먹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네 맞아요. 입에 들어가는 거 다 먹어요 얘네들. 그래서 따로 지금 번식 중이라서 네. 이 작은 수조에 놓긴 했는데 원래는 더 큰 수조에 있던 놈들인데. 아 잠시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네네 번식 중이라서 잠깐 얘네들 양보해 줬어요. 와 이 캐피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생닭도 한 마리 먹을 수 있겠다. 조금 오버 더해서요. 그러면은 이게 배도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네. 와.
나중에 이 친구 뭐 먹는 모습 한번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건 보고 싶다. 지금 수조가 좁아서 먹이 활동 안 해서 지금 보면 아직 안 먹고 있거든요. 아, 있어도 안 먹는 거예요? 네. 아. 또 어제 옮겨가지고 아직 수조에 적응 중이에요. 와, 진짜 많네요. 와, 이 친구 꼭 번식이 돼서 나중에 입양하러 오겠습니다. 요거는 먹이죠? 네, 붕어들 생먹이들이에요. 오, 얘 수염 엄청 기네. 페루에서 피라이바라고 하는데 크기나 70cm까지 자라거든요. 근데 저 수염이 이제 소형어들이 저걸 보고 가끔 가까이 오면 그때 사냥하더라고요. 아, 먹이 유인할 때도 수영을 네. 하는구나. 아기처럼 유인하더라고요. 우와, 여기 붕어가 크네. 네, 얘가 자이언트 카프라는 잉어인데 얘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크게 자라는 잉어래요. 어? 그럼 크게 자라면 어느 정도까지 자라요? 한 2m, 3m까지 자란다고. 진짜요? 잉어가 네. 2m요? 네. 성장속도 느려가지고 네. 엄청 오래 키워야 된다 하더라고요. 와, 참고로 우리나라 잉어는 여러분들 거의 90에서 1m까지도 자라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 최대 잉어 사이즈의 두 배만치 커지는 잉어라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폴립테로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잘은 몰라서 어떤 것들이 다르고 어떤 것들이 이쁘고 어떤 것들이 좀 분양가가 높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거 발견했어요. 뭐야 저거? 플래티넘 트로피칼가라고 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종이 있거든요. 달마시안 블랙헤일인데 얘는 블랙헤일이에요. 얘네들도 푸른 상어님이 브리딩 하신 거예요. 올해 푸른 상어님이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역수출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혹시 이 친구는 혹시 분양가가 네. 어느 정도 됐었나요? 450만 원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었는데. 아, 진짜요? 네. 와, 제가 듣기로는 대략적으로 2억 원 정도까지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생물만 1억 7천 정도 쓰고 네. 수조랑 기타 부속품 막 여과기랑 이런 거 해서 2억 정도 아마 사용한 것 같아요. 와, 저 이렇게 취미로 네. 이렇게 하시는 분 사실 처음 봤거든요. 아. 나중에 번식 많이 해서 네. 충당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 특이한 약간 메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메기예요. 티그리너스라는 메기인데. 와,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네, 여기 메기들이 남미에서 온 애들이에요. 브라질이랑 페루 이런 데서 온 애들인데 아~ 얘도 되게 분양가도 있고 관상 가치도 되게 좋잖아요. 이뻐가지고. 네, 우선은 이 친구는 좀 매끈한 그런 세련된 느낌이고 네. 이 친구는 그냥 무늬가 이쁘고 꼬리도 특이하고 해서 그냥 자체가 다 특이하고요, 얘는. 그리고 저 뒤에 친구는 약간 은빛이 약간 살랑살랑하는 게 아주 매력. 맞아요. 그래서 이름도 은맥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와, 나 맞췄다. 나이스. 점 있는 애가 분명히 지금 두 마리밖에 없어요. 이 친구요? 네, 올해 수를 들어왔는데 1월 11월에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보기 힘든 것들인데 여기 와서 보게 되네요. 야, 여기는 이거 뭐예요? 아, 이게 네. 오늘 세팅한 번식 수조인데 벌써 산란을 해가지고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산란은 마쳤어요 지금. 어? 알이 있나요 진짜로? 네, 여기 수초에 보시면 하얗게 달려있거든요. 어? 아, 요거예요 혹시? 네, 저 하얀 것들이 다 알이에요. 요거 지금 여기요 정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알인가요? 네. 아, 아마 100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수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개체들 산란 중이어서 제가 피해를 낄 수는 없어서 잘 안 보이지만 두문두문 하얀 색깔들이 보이는데 지금 번식에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아, 드디어 결실을 보신 거네요. 야, 이 친구들은 절대 안정. 야, 여기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 애들은 유독 사이즈도 커가지고 매력이 있는데 잠깐만요. 20 40, 한 60cm, 70은 되겠네요. 네, 여기 최소 사이즈가 55에서 네. 82cm까지 있거든요. 이 수조가 저희 집 수조에서 가장 비싼 애들을 모아둔 수조예요. 비싼 아이들이요? 네. 혹시 여기에 얼마 정도씩의 아이들이 있을까요? 여러 마리가 있는데 마리당 최소가 150만 원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여러 마리들 계산하면은 대략적으로 편집해서 1초 만에 계산한 걸로 해가지고 이게 해서 네 맞습니다. 대략 2천 몇백만 원. 지금 확실히 제가 예전에는 이 고대어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못 느꼈었는데 요즘에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고대어들이 등 지느러미를 쫙 폈을 때 너무나도 멋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얘들아, 헤엄 좀 쳐봐. 어, 쳐봐 빨리.
자, 여기서 지느러미 좀 보여드릴게요. 요 친구가 크잖아요. 지느러미가요. 쫙, 우와. 근데 이 고대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육지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호흡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애초에 표복한 애들이라서 네네. 몸이 마르지만 않으면은 계속 둬도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가물치랑도 약간 비슷한 거네요? 네,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번식도 하셔서 성공하시고 계시고 다양한 생물들을 취미생활로 관리를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또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 디스커스인데. 아, 디스커스. 군산에 계신 정기성님이 브리딩하신 애들이. 아, 지성님이 번식한 거. 네. 제가 여기 수조에 있는 친구들 색깔은 다른 건 알겠는데 네. 뭐 어떤 친구들인지 그러니까 어떤 걸로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폴립은 크게 네. 위턱 아래턱 폴립으로 구분을 해요. 아, 위턱 아래턱. 네. 여기 보시면 턱이 얘처럼 위로 솟아있는 애들은 위턱이라 하고 아, 아래 입술보다 위에 입술이 더 덮어있네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위턱 폴립체를 쓰고 이제 아래턱이 더 나와있으면 그건 아래턱 폴립체를 쓰라고 해요. 그게 가장 큰 보편화로 되는 구분법이에요. 아, 그러면은 얘네는 위턱 네. 있는 폴립테로스들. 어, 근데 진짜 얘 너무 이쁘다. 얘 색깔. 아, 네. 얘가 오르나티피니스라는 국내에도 많이 있는 종이에요. 대부분 위턱 폴립테로스도 이렇게 활발해서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되게 재밌어요. 되게 활발하거든요. 애들이. 아, 그러네요. 여기 수조가 얘네들이 뭐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활발해요. 딱 봐도. 자, 여러분들 이 폴립들은 육지에서도 이제 호흡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이 가슴 지느러미를 어느 정도는 이용해서 살짝 기어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턱? 아래턱 폴립은 뭐예요? 네, 여기 있는 수조가 이제 다 아래턱 폴립만 모아둔 곳인데 턱을 보시면은 위턱보다는 아래턱이 더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 이렇게 좀 미묘한 차이구나. 네, 또 이런 특징이 위턱과는 다르게 애들이 활발하지 않고 이렇게 네. 매복 사냥을 해서 다 가만히 있어요, 애들이. 아, 이 구조에 따라서 네. 매복 사냥을 하고 그런 거구나. 근데 진짜 정말 많은데 저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먹이라든지 네. 물 관리도 해야 되고 막 할 텐데 혹시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환수하고 먹이는 네. 많을 때는 하루에 한 번, 적을 때는 이틀에 한 번씩 급여해요. 근데 환수 한 번 하는데 다 해서 12시간 정도 걸리고 취미잖아요. 네. 저는 환수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아, 그것도 좋아하시고. 네. 한 달 유지 비용이 보통 생먹이랑 사료 다 해서 미꾸라지까지 해서 한 달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와, 진짜요? 네. 잘 먹는 달에 100만 원, 안 먹으면 그래도 80만 원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골드답게 약간 군수저. 이야, 진짜 못생겼다. 여러분들, 이게 청소물고기거든요. 어, 이 정도면 엄청 컸네요. 네, 이게 아도니스 클레코라는 종인데 성장도 되게 느린 종인데 잘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시겠죠? 입 두둥이가 튀어나온 게 이제 바닥에 떨어진 거 막 다 주워먹고 벽에 이끼 뜯어먹고 막 그래요. 아니, 이제 재밌는 게 네. 미꾸라지를 먹기 시작하더니 벽 청소를 안 하고 있어요. 아, 이럴 수가. 입이 고급이 됐구만. 자, 입을 보여드릴게요. 못생겼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빙가리님 네. 사육방에 와서 이렇게 봤는데 네. 궁금한 게 아무래도 취미생활이지만 이렇게 네. 크게 금액을 써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뭐 네. 매력 포인트가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원래는 파충류를 키웠었는데 오. 여자친구가 파충류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고 물고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물소리도 들리고 하는 게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오. 제가 공장을 다녀서 좀 일이 고된데 시간도 길고 퇴근하고 와서 맥주 한 캔 먹으면서 이거 수조 보고 있으면 엄청 힐링돼요. 아,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한 마리 한번 업어보시는 거 어떠실지.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우리 빙결아리님이랑 또 인연이 되면 또 한 번 더 놀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오,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이게 핑크마우스 캐피시라고 아프리카에서 온 메기들이거든요. 어? 캐피시면은 네. 엄청나게 그 큰 먹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네, 맞아요. 입에 들어가는 거 다 먹어요, 얘네들. 그래서 따로 지금 번식 중이라서 네. 이 작은 수조에 놓긴 했는데 원래는 더 큰 수조에 있던 놈들인데